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와 김수미님이 멜로 호흡을 맞추며 화제입니다. 지난 29일 밤 10시에는 임영웅씨를 비롯한 트롯맨 F4가 출연한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뽕숭아학당에서 트롯맨 F4는 배우 김수미님과 만났는데요. 이어 장소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김수미님은 트롯맨 F4에게 어울리는 배역을 떠올려 습니다. 이후에 김수미님은 임영웅 씨를 바라보며 영웅이는 연상 여자를 너무 좋아하다가 평생 장가를 안 가고 그냥 죽어 그런 슬픈 멜로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이어 김수미님은 영웅아 이별이야 내가 연상이야 라며 즉석 연기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에 임영웅 씨도 순식간에 몰입을 하며 누나 그 형한테 가는 거야? 라고 말하며 진지하게 받아쳤습니다. 이어 김수미님은 왜 공항까지 왔냐 나도 모르겠다 일단 한국 떠나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자 임영웅 씨가 갈 가더라도 이거 하나만 얘기해줘 나 사랑했어? 나 사랑했냐고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김수미님은 아 글쎄 그걸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난 모르겠다 날 잊어 라며 노래는 싫다 너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 물려받으면 생각해볼게 라고 연기를 했는데요. 즉흥 연기인데 두 분의 케미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이어서 임영웅씨는 내가 노래 포기하면 나한테 올래? 라고 말을 해 설렘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러자 김수미님은 내가 7살이나 많은데 나중에 너가 배신하면 난 어쩌냐 됐어 나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임영웅씨는 에잇이라고 말하며 격렬하게 포옹을 해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아 정말 엄청나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또한 이날 뽕숭아학당에서 트롯맨 F4는 김준현씨와 만나 먹방 수업을 받았으며 임영웅씨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로 듀엣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무대 영상 조회수가 2,400만 뷰를 돌파해 화제입니다. 앞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임영웅씨가 미스터 트롯을 통해 펼친 무대 중 하나인데요. 지금은 제 최애곡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좋아요. 지난 2월 24일 임영웅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스터 트롯 임영웅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업로드가 된 영상이 오늘 30일 오전 11시 15분 기준 2,400만 2,572회를 기록하며 웬만한 아이돌 뮤직비디오도 따라오기 힘든 2,4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오늘 밤 10시에는 임영웅씨를 비롯한 미스터 트롯 멤버들이 출연하는 TV조선 예능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는데요. 오늘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에는 대한민국의 에서 내로라 하는 가창력 최고 보컬리스트 여신식스와 흥빌 트로트 맞대결을 펼치며 역대급 무대를 속출시킵니다. 또한 시원한 하늘색 슈트를 차려입은 멤버들은 여신식스를 직접 에스코트하면서 입장하고 여신식스는 각자 자신의 대표곡을 부르는 히트곡 퍼레이드로 흥소울을 가동시키는데요. 이에 멤버들은 여신들의 콘서트에 초대된 것 같다 경연과는 다른 긴장감이 있다며 여신식스가 선사하는 노래 설렘을 폭발시킵니다. 무엇보다 임영웅씨는 과거 내 마음을 빼앗아 같은 여신이 있었다며 여신식스 중 한 명을 향해서 기습적으로 팬심을 고백해 그 열기를 끌어올립니다. 임영웅씨의 고백을 받은 여신식스의 멤버는 오늘 더 열심히 하겠다며 응원에 대한 고마움과 만족감을 드러내 다른 여신식스의 멤버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감성장인 임영웅씨의 마음을 뺏은 여신은 누구일지 궁금증을 높였는데요. 찾아보니 이혜리씨와 이제 나만 믿어요로 듀엣 무대를 펼친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미스터트롯 탑6와 여신식스의 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대결을 앞두고 폭풍전야 긴장감이 드리워집니다. 탑6는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시지만 여신 대접은 여기까지다 라고 선전포고를 날리며 불꽃 튀는 극강 대결을 예고하는데요. 여기에 김성주씨도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러브라인 금지다 우리는 무조건 치열한 대결만 있을 뿐이라는 말로 맞대결에 불을 지핍니다. 특히 본격적인 대결이 들어가자 탑6는 사랑의 콜센터 터줏대감답게 무대마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선을 제압한다고 합니다. 여신 6는 이에 질세라 트로트로 파격적인 선곡을 이어가며 폭발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에 감성 발라드 보컬 여신 6인방이 들려줄 트로트는 어떤 곡일지 지금껏 만나보지 못했던 역대급 무대 향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오늘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신청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임영웅씨와 이혜리씨가 이제 나만 믿어요를 듀엣으로 준비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는 임영웅씨가 솔로로 부르던 이제 나만 믿어요와는 180도 다른 감동이 전달되었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두 사람의 폭발적인 무대를 지켜본 탑6와 여신6는 소름 돋았다. 와 진짜 멋지다 라며 임영웅, 이혜리 이름을 연신 연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임영웅씨와 이혜리씨가 감동과 소름을 유발시킨 듀엣곡으로 재탄생된 이제 나만 믿어요는 어떤 무대가 될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제작진 측은 탑6와 여신6가 오프닝에서는 서로를 향한 팬심과 끈끈한 선후배 케미가 드러났지만 본격 대결이 들어가자 눈빛부터 변한 채 흥빌의 최강자를 가리기 위해 최선을 쏟아냈다며 흥빌과 소울이 만나 극강 입체 사운드로 귀호강을 불러일으킬 보컬 여신 대전에 많은 기대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임영웅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출연하는 TV조선 예능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오늘 30일 밤 10시에 방송이 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